첫 번째 경기하는 팀들은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스피모브 유에 들어갔습니다. 비비가 좋은 게 7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반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올려놨습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최지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골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득점. 최지원 선수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선태 바스켓 카운트. 박지환 뒤로 공이 빠졌습니다. 전우진 그대로 쏩니다. 득점. 역시 전우진. 그러면 뭐 7-8년 그 한 10년 가까이 했지만 그때는 네. 3점 슛 거리거든요. 스핀 무브 이후에 바스켓 카운트. 박태섭 있겠습니다. 그쵸, 이제 벤치 멤버가 조금 DB보다는 적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전자랜드로 넘어갔다 싶지만 하지만 앞서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여유 있게 경기를 할 필요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조현우. 그렇죠. 우리가 앞서고 있... 또 한번 스핀 무브 보여줬습니다. 전우진 외곽에 쏩니다. 깔 밀어줬습니다. 조현우 안쪽 연결. 최지원 뒤쪽으로 쏩니다. 손민수 득점. 손민수. 최지원 한 명 제쳐두고 최지원 올려놓습니다. 최지원 빠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골 밑에서 손민수 골 밑 백슛 들어갔습니다. 손민수. 이번째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원주 DB가 28대 18로 앞선 박태섭 전우진에게 전우진 쏩니다. 깔끔합니다. 전우진 지금 전자랜 전우진 쏩니다. 깨끗합니다. 전우진 광년부 돌도 웬만한 팀들은 그렇습니다. 노이테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노이테 이 시간도 올라가고 슛을 시도하면 슛도 시도도 다 기록이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득점을 올리면 또 이 기록들이 본인한테는 노이테 끊어냈습니다. 후반전 노이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이테 득점. 뭐 43대 33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뭐 DB 선수들이 뭐 여기 경기에서 일어난 경기 중에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